여름방학 특집 아이돌 제1탄 원더걸스. 드디어 그녀들이 왔다. 대한민국을 쏘한 열풍에 빠뜨린 원더걸스가 미포차에 왔다. 유빈이 말하는 첫인상이 제일 나빴던 멤버는 누구? 소유와 선, 연습생 시절에는 치열한 경쟁자. 속속들이 드러나는 원더걸스의 실체는 과연? 어? 무표정한 소희가 드디어 웃었다. 무표정의 트레이드마크인 소희를 한방에 웃게 만든 경천우의 돌발 행동은 무엇일까? 원더걸스와 함께하는 소환 토킹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힘들었습니다. 경기 상음하게 했고요. 뭐 엄청난 팬들이 몰릴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어렵게 팬들 많아요. 어렵게 모셨어요. 네. 최고의 기운입니다. 원더걸! 오늘 미포차를 연 일에 가장 이렇게 환한 밝은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노래 날려요. 소화. 그럼 형도 갑자기 뮤직비디오 나오시면 되겠다 이제는. 리바이브 뮤직비디오 찍어서 소핫에서 형 스타일로 머리 하고 싶어요. 네, 미치죠. 너 죽는다. 미치 소핫. 오, 좋다.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틀고 있습니다. 소핫.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뜨거워서요. 저랑 인맥상통하니까요. 찬호 오빠는 찬소잖아요. 찬소. 엄청 재밌네요. 야, 얼마나 웃겨, 안 찬우. 안 웃겨, 최고인데? 찬우, 우, 소우자 쓴 거 아니야? 얼마나 하이한 개그야. 개그에서 나왔고.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은 나이 좀 있고, 멤버 중에서. 두 명은 아직은 나이가 좀 어려서. 미성년. 네. 혹시 오늘 미포차 오면서 부담 갖게 됐는지 아니면은 포장만 채우니까 네. 조금은 생각이 들었어요. 술을 마시고 이런 차 분야에서 어떡하지 우린 가서 뭘 해야 되지 했는데 와보니까 그죠? 술을 꼭 안 마셔도 절대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까까를 준비해놨어요. 우리 원더걸스를 위해서 처음으로 까까를 우리 까까를 준비해놨습니다. 나는 책거리인 줄 알았지. 술이 없어. 술이 없어. 다 콜라야. 콜라 사이다. 우리야 물 다 콜라야. 치즈 까까 다 까까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후문에 들어보니까 저희 정찬우 씨가 있어서 너무 나이가 드셔서 어른 같아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교감 선생님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네. 데뷔 초에 네네. 라디오를 갔었어요. 네네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저희가 그때 박효진 선배님이랑 저희랑 같이 초대를 받았는데 저희 다섯 명이서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요. 왜요? 너무 웃겼어요. 너무 웃겼어요? 네. 웃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아니 형 말할 때 웃기고요. 웃기지? 아, 진짜 네. 형 말할 때 까가를 준비해왔습니다. 줄리엔이 또 질문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줄리엔 네. 잘 들어줘요. 잘 들어요 네. 진짜. 저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지 않았어요? 와! 이게 무슨 질문이야? 왜냐면 보통 네. 손님한테 술 자주 마셔요? 하지만 지금 물어볼 수 없어요. 없지. 그럴 땐 그걸 말해요. 네. 혹시 까까 잘 먹어요? 까까 잘 먹어요? 까까 자주 마셔요? 아니 진짜로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네 분 다 잘생겼다고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줄리엔 강에게 잘생겼단 말을 안 했어. 안 했어.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근데 소희 씨는 네. 정찬우 씨 같은 인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무식하고. 정말? 아, 무식하고. 무식한 건 아니고. 따뜻한 느낌 있어 보이고. 깎아다지고.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모자 작아 보이고. 아, 그럼 진짜로 줄리엔 강하고 저랑 비교하면 제가 더 나아요? 그건 아닌가 보네. 알겠습니다.
유빈 씨께서는 굉장히 인형 같은 얼굴 갖고 계세요. 이런 인형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쁜 얼굴 가지셨는데 고향이 또 전라도시라고. 네. 전라도 광주, 광주. 네, 광주. 사투리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세요? 가끔씩 나오죠. 가끔씩. 가끔씩. 아, 이제는 방송할 때는 안 쓰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네. 되게 흥분하거나 가끔. 깜짝 놀랐대. 깜짝 놀라거나. 아따, 뭐예요? 오! 그럼 부모님이랑 같이 통화할 때도? 아니요, 부모님은 사투리 잘 안 써요. 저 진짜 웃긴 거 있어요. 친구들이 지금 안 쓴다고 하는데요. 네. 부모님이랑 전화할 때 가장 많이 써요. 아, 그렇죠. 진짜요? 어른들하고 하고 있어요. 전화하면서. 동생 이름이 주한이에요. 네. 주한이는 뭐 했어? 주한이는 뭐 했어? 와, 목소리도 똑같아, 지금. 주한이는 뭐 했어? 목소리 똑같았어요, 방금. 주한이는 바보. 뭐 했어? 이렇게 끝날 때는 마마 바이. 마마 바이? 마마 바이? 주한이는 뭐 했어? 난 지금 스케줄 중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이티브로. 네? 진짜 동생하고 유빈이 엄마. 유빈이 네, 엄마 역할. 엄마 역할. 유빈아. 우리 공주님 뭐하니? 지금 뭐하는가? 뭐한다가? 주한이야, 밥 먹었지. 아, 주한이 밥 먹었어. 나는 지금 이제 스케줄 하고 있지. 스케줄. 먹는 거야, 밥 먹어야지. 아,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없어. 어이구, 우리 공주님. 아, 엄마, 빠빠이. 김경호 씨가 전라도시잖아요. 그렇죠. 목포. 네. 김경호 씨가? 김경호 씨가 네. 전라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네. 근데 김경호 씨가 머리가 길잖아. 이렇게 네. 생머리로 머릿결 얼마나 좋아요. 보셨죠? 머릿결이 너무 좋아요. 남자잖아 김경호 씨가. 남자인데 뒷모습만 보고 머리 막 찰랑찰랑하고 네. 호리호리하니까 여자인 줄 알고 추행을 한 거예요. 김경호 씨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 딱 취향 특이하셔. 기다려보면서 남자가 아, 나 취향 어떻게 하셔? 아, 선미 씨, 예, 다쳤다고 들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다쳤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친 건 아니고 좀 아팠어요. 아팠어요. 왜? 그냥 갑자기 호흡이 곤란이 왔어요. 왜요,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아. 그냥 스케줄 하다가 갑자기 밥 잘 먹고 나갔는데. 오히려 오늘 또 소희 씨가 다치셨다고, 무릎을 다치셨다고. 그렇죠. 네. 나오시다가 부딪혔대요, 여기. 여기다가. 괜찮아요. 아픔은 안 씨한테 얘기해요. 네. 안 씨가 깎아줄게요. 네. 왜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고 본인 입으로 아저씨라고 그래요, 소희 씨한테. 아니, 소희 씨는 아직 어리고, 네가 나한테 아저씨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형 나이가? 41. 41, 있죠? 소희 나이는? 17. 그러니까 아저씨. 몇 년 차이지? 14. 23년. 23년? 24년. 68년생이세요. 예, 예. 아빠랑 동생. 진짜로? 아빠랑? 와. 아빠라고 불러? 야. 아빠랑 승진하고 그래야겠다. 응? 너도 원숭이더라고? 응? 그래, 세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나도 원숭이 우리 셋 다 원숭이 진짜? 그래요 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원숭이 머리 같다 약간 원숭이 힘내시세요 똑같이 비 이게 무슨 원숭이야 그럼 원숭이 보여주세요 저는 원숭이 형 못해 원숭이 너도 여기다 넣어 입술 넣어봐 여기다가 그래 그래 원숭이 되잖아 그게 원숭이지 그걸 넣어야 돼 그걸 예은 씨 반가웠어요. 예은 씨 했어요. 예은 씨. 간신하네. 자, 원더걸스 다 같이 원숭이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원숭이. 하나 둘 셋. 줄리엔 해봐, 줄리엔. 줄리엔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크게 텅? 텅, 텅은 이미 이렇게 눈 더 크게. 야, 야, 원숭이 같아. 오. 와, 원숭이 같아. 쥐새끼 같아. 게스트의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해야 무서운 뿅망치를 피할 수 있다. 오케이. 질문 서바이벌. 오케이 또는 케이오. 자, 유빈 씨께 대화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연예인들이 생얼이 더 이쁘다면서 자기 생얼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솔직히 생얼인 척하면서 메이크업 살짝 한 다음 사진 올린 적이 있는지. 완전 세게 때려주세요. 네. 세게. 제가 갈게요. 오지 마세요. 정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정말요? 괜찮아요. 진짜요? 괜찮아요. 아니, 그럼. 허리 이용하지 말고. 뭐 어때? 괜찮아. 일어날 것 같지는 없잖아, 근데.